반갑습니다. 스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말이죠.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산타마리아 노벨라 향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 줄여서 산마누라고 할게요. 저는 이 브랜드 향수를 꽤 오랫동안 써 왔어요. 그리고 향수뿐만 아니라 이드렐리아라고 크림이 있는데요. 화장품들도 몇 통이나 비울 만큼 애용 했었습니다. 이렇게 애정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산마누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예전부터 고민했었는데, 일단 제일 좋아하는 향수 5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 싶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우리 네이버 카페랑 인스타그램을 통해가지고 산타마리아 노벨라 어떤 제품 좋아하시냐고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의 답변 감사히 받았습니다. 답변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산마누 프리지아 향수가 1등이더라고요. 정말 이쁜 향이죠. 쓰기도 편하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토바쿠 토스카노가 있었고, 뭐 알바디 서울, 무스치오, 뭐 이 정도 순서였습니다. 저 역시 알바디 서울은 예전에 서울 모티브라는 향수팬에서 다룬 적이 있었고요. 또 토바쿠 토스카노 같은 경우에는 그 토바코 향수팬에서 역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향수들도 많고 전개하는 향 스펙트럼도 참 넓어서 산마누는 이 고르는 맛이 있는 향수 브랜드라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산마누 향수들 중에서 이름이 곧 향기인 향수들을 특히 좋아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바로 산타마리아 노벨라 브랜드의 파출리입니다. 저는 뭐 패출리라고 이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공식 수입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 측은 파출리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뭐 패출리나 뭐 같은 말이긴 한데, 공식 수입사 측에서 파출리라고 표기했으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저도 파출리라고 할게요. 산마누 파출리 향수, 그냥 진짜 이 한 병에 파출리를 가득 담아냈습니다. 정말 리얼하게 말이죠. 파출리, 그게 도대체 무슨 향인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샘플에 이거 파출리 향료 예전부터 가져다 뒀었거든요. 맡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못 맡아보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쌀막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풀떼기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이 동남아시아의 분포를 하고 있고, 잎사귀를 증류해서 오일을 뽑아냅니다. 얼스야다라고 표현하는 대표적인 향기고요. 깊고 어두운 숲속 느낌과 땅, 흙 같은 향기를 품고 있는 천년 향료죠. 산마누 향수처럼 이 메인 향료로 쓰기도 하고, 또 베이스에서 전체적인 향을 서포트해주는 향료로도 많이 씁니다. 메인으로 쓰는 파출리 중에서는 산마누 파출리 특히 좋아하고, 또 예전에 파출리 향수 묶어서 그 찍은 편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포트해주는 향기로는요, 대표적으로 톰푸드 향수만의 파출리가 있고, 또 샤넬 향수들에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풀떼기만이 주는 숲속 향기와 달콤 발사믹 느낌, 그리고 때로는 스파이시하고 우디하고 또 뭐 지하실 같은 바이브까지, 여러분들도 이 향수를 통해 가지고요, 이런 파출리 향기를 한번 느껴보시길 권해 드릴게요. 네, 어쨌든 이 향수는 말이죠, 뭔가 올드, 그러니까 옛날, 뭐 이런 뉘앙스의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드라이한 감의 흙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오래된 목재 혹은 숲속에서 막 뒤엉킨 채 놔둔구는 나뭇잎들, 나뭇가지들, 그리고 풀들까지 연상되는 향기입니다. 단맛은 거의 없고요, 살짝 쏴한 느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로즈우드, 샌달우드 등이 주는 이 우디함이 이 향수의 중심을 탁 잡아주면서 머스키한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향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추운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이 마른 파출리 향기를 정말 사랑하는데, 딱 이 향수가 그렇거든요. 특히 가을 겨울에 이 향수를 많이 뿌리긴 합니다. 그때 니트나 목티에 이거 뿌려놓으면요, 옷 빨기 전까지 이 파출리 향기가 안 빠질 정도예요. 표기는 오드코롱이라고 하지만 지속력과 발향력이 아주 좋은 향수 입니다. 뭐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이니까 본인에게 잘 맞는지, 파출리향 어떤지 꼭 직접 시향착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산타마리아 노벨라 포프리입니다. 오래전에 이 완병 때린 구바틀이 있고요, 최근에 나온 50ml 향수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포프리 향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 기억 속에 자리한 포프리 향기 때문에 이 향수가 더 좋기도 하고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어머니께서 거실이나 방에 이 오브제를 장식해 놓으시고, 한켠에는 이제 향수를 모아두셨었고, 또 한켠에는 포프리를 만들어 두셨었거든요. 금색 증반인가 은색 증반? 뭐 유리 증반? 어쨌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어떤 접시 같은 곳에 마른 꽃잎, 마른 허브, 뭐 시나몬 스틱, 솔방울 이런 것들을 이쁘게 장식하고 향기를 나게 만들어 두셨던 그 장면, 그리고 그 향기까지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스파이시한 느낌과
아로마틱한 향기를 드라이하게 뿜어주면서 공간을 채웠다. 그때의 푸프리 향기를 지금은 산마노 푸프리 향수로 추억하곤 하거든요. 네, 이 향수 향기는 말이죠. 초반 부분에 약간 그 상큼한 시트러스가 있긴 하지만 뭔가 매운 듯하면서 분명히 식물 같은데 약이 주는 쌉싸름이 느껴진달까요? 그런 형용하기 어려운 향기가 있어요. 바로 월계수 노트로 표현한 향기가 지배적인 건데 제가 예전에 그 이솝 휠 영상에선가 얘기했던 캠퍼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뭔가 강력하고 이 자극적인 스파이시함을 주는 성분인데 쏴한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흡사 유칼립투스 같기도 한 그 느낌이 이 향수에서도 잘 느껴져요. 그리고 이 피부에 안착하면서는요. 라벤더, 타임, 로즈마리 그리고 클로브, 정향까지 합사하면서 자연이 주는 아로마틱함과 프레쉬 스파이시함을 이렇게 잘 담아냈구나 싶은 향기로 피어 납니다. 제 어릴 적 기억과도 연관이 있지만 요즘에 느끼기에는요 이 향수에서 그 호텔이란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호텔이다라고 말하기 애매합니다만 카페트가 깔린 그 호텔 복도를 다 걸을 때 이런 비스무리한 향기를 느끼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공간향으로 쓰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방이나 뭐 거실에 뿌려놓으면요 뭔가 좀 아늘하고 고급스러운 공간 느낌으로 와닿아서 좋더라고요. 자, 이 향수 역시 시향과 착향이 꼭 필요합니다. 스파이시함 느낌을 주는 그런 월계수, 정향, 패출리까지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젤소미노입니다. 자, 이태리어로 젤소미노가 자스민이라는 뜻이죠. 아까 초반에 향수 노트 혹은 뭐 재료를 이름에 그대로 차용한 산마노 향수들을 제가 특히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왜 그러냐면 이 산마노 브랜드가 이름 그대로의 향기를 정말 충실하고 풍부하게 표현하려고 한다는 그 진심이 향수들에서 느껴집니다. 이 향수 역시 자스민 꽃향 그리고 자스민 앱솔루트 향료가 주는 그 본래 향료 캐릭터를 정말 정말 잘 살렸어요. 향기 속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풍부하고 관능적인 꼬릿함이 아주 잘 느껴지는 향수입니다. 자스민이 워낙 좀 다양한 스펙트럼의 향수들로 표현되는데 리얼 자스민의 느낌은 이 향수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느낌으로는 러쉬의 러스트가 있어요. 뭐 어쨌든 저는 정말 좋아하지만 남들에게 그닥 잘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호불호를 크게 탈 법한 이상한 꼬릿함이 있는 향이거든요. 이걸 인돌 성분이라고 하는데 가장 순수한 컬러인 흰색 꽃들이 역설적이게도 이런 더티한 꼬릿한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느낌을 섹시하다, 뭐 야성적이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 혹자는 정말 이상한 냄새다 이게 향수냐 라고도 하실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리얼 자스민이 주는 그 코에 때려박는 콤콤한 향기를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산바노 매장 가셔서 젤소미노 이거 시향해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자, 네 번째는요 바로 오프포낙스입니다. 자, 오프파낙스 혹은 뭐 오프포낙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말이죠 몰약이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스윗 몰약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몰약이거든요. 생긴 것도 이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식물에서 채취하는 검, 수지의 일종입니다. 향기는 스모키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스모키함이 상당히 부드럽게 퍼지는 스타일의 향이고 달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나무 향이기 때문에 발사믹하다라는 표현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따뜻한 스파이시함을 편안하게 가져다주는 그런 향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오프파낙스를 실제로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인 느낌의 오프파낙스 향을 표현한 향수를 물어보신다면 전 두 가지 향수가 떠오릅니다. 한 가지는 뭐 당연히 산마노의 오프파낙스고요. 나머지는요 바로 딥티크의 오런트라는 향수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달콤한 계피와 양냄새 같은 그 정향이 주는 스파이시함이 있고요. 거기에 오프파낙스가 주는 그 달콤한 따뜻함 그리고 파우더력에 빠지는 향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산마노의 오프파낙스는요 시향지로 맡으시는 것보다 꼭 착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향수가 표현하고 있는 오프파낙스의 그 피어오르는 느낌을 천천히 느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 향수 초반에는 상쾌한 느낌이 좀 납니다. 단맛 없는 신선한 느낌이 나면서 정말 서서히 스파이시한 향기들이 올라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대략 한 20분 정도 지나면 말이죠.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뜬금없이 파우더리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거기에 꽤 드라이한 느낌도 있고 꽤나 먼지 혹은 가루 같은 느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쓰던 빨래비누나 그 가루비누의 느낌을 이 향수 쓸 때마다 받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느낌 뒤로 달달함이 과하지 않게 깔리면서 향기 전체를 오프포낙스가 주는 이 따뜻한 느낌의 우디향과 비누처럼 마른 가루의 느낌을 부드럽고 파우더리하게 표현하면서 향기를 마무리
합니다. 아, 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프레쉬, 스파이시, 스윗, 벨베티, 파우더리, 이런 키워드들이 바로 오프파낙스라는 향료의 느낌들입니다. 아, 이 향수가 정말 그 뉘앙스를 잘 담아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피부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향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발향력이 상당히 낮은 스타일의 향수라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마치 빨랫빈으로 빨래를 하고 느껴지는 그 약간의 그 매운 느낌의 소피함이 내 살 위에서 묻어나는 느낌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향지 말고 몸에 착향해 보시면서 길게 한번 느껴보시길 권해 드릴게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퓨 데스파냐라는 향수입니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했던 산마노 향수입니다. 제가 완병 때린 이거는 구바틀이고요. 오래전에 다 썼었는데 아직 안 샀네요. 국내 산마노 매장에 아주 소량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네, 이 향수는 말이죠, 호불호 많이 탈만한 향이긴 해요. 향수 이름부터 살펴보면 퓨 혹은 뽀라고 읽을 수 있는 이건 살갗, 피부란 뜻이고 데스파냐는 스페인 A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역하자면 뭐 스페인의 가죽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상당히 올드한 느낌을 담고 있으면서 나무 탄내음, 그리고 가죽의 쿰쿰함, 그리고 딥한 초록색, 아니면 고동색 같은 느낌이 잘 느껴지는 향기 입니다. 거기에 약 같은 느낌도 있고요. 또 애니멀릭한 향기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다소 매니악한 계열의 향이라고 할 수 있긴 하죠. 그리고 가죽 느낌이 분명히 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즘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죽 향을 담은 향수들과는 조금 달라요. 가죽 자켓이나 뭐 반딱반딱한 소파 가죽이나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고 좀 더티한 가죽, 손때 묻은 가죽, 또 혹은 뭐 오래된 가죽 같은 그런 뉘앙스의 어둡고 건조한 느낌. 입니다. 중간중간 허브향도 같이 섞여 들어가 있고 가루비누 같은 향기까지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나 복잡하면서 많이 남성적인 향기로 느껴지는 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딱히 빡세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래전에 제 지인에게 이걸 맡아줬을 때 좀 빡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향수 역시 블라인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도 시향을 못하는 향수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세세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산타마리아 노벨 향수들 제 개인적인 베스트5를 뽑아 봤습니다. 이 영상을 찍어야지 처음 생각했던 게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꽤 오래전부터 베스트5를 꼽아놨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저번 달에 이 산마노 아리스 오드 퍼퓸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린한 맛과 부드러운 꽃향기들, 거기에 아이리스까지 합쳐진 정말 이쁜 향이라서 이 향수를 베스트5에 바로 등극시켜야 하나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사용 기간이 좀 짧은 향수라서 일단 이번 편에는 제외를 했고요. 다음에 따로 좀 리뷰를 하던지 할게요. 여러분들도 산마노 혹시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신다면, 뭐 싫어하신다면, 뭐 산마노 어떤 향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신지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선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하진 않았지만 뭐 산마노의 피에노라는 향수도 있고 뭐 노스텔지아라는 향수도 있고 저게 좋아하는 향수들이 좀 덜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산마노는 그 시트러스 기반의 그 클래식한 향수들의 스타일도 정말 잘 뽑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리뷰 언제 다 하지 싶기도 한 제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뭐 언제 다 할지 모르겠지만 뭐 차차 해 나가 보죠 뭐. 끝.